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이 새누리가 너무너무 우세해서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해서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권에서는 서울과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야권 연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새정치 후보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새누리당 후보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숫자 보면서 지금의 상황, 지역별 상황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오늘 이제 중앙일보 네. 여론조사였죠. 네.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역시 이제 서울 동작을 지역이죠. 네. 서울의 유일한 이제 선거구인데요. 네.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43.2%. 네.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15%.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12.8%. 이렇게 보면 야권 단일 후보를 하더라도 지금 네.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없는 네. 그런 지금 숫자가 이제 나왔는데 어쨌든 뭐 저 조사 자체가 약간 유선 전화의 샘플이 많기 때문에 여당에게 네. 유리한 응답자가 많았을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네. 기동민 후보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고 네. 둘이 합쳐도 나경원 후보보다 좀 밀린다. 초반에 인지도로 사람들이 많이 응답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놀라운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동작을이라는 데가 정몽준 전 의원의 자기 지역군데도 박원순 시장한테 졌잖아요. 네. 그런 곳인데 박원순의 아바타라는 기동민 전 서울시정무 부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인지도 때문인가요? 바로 이 서울 동작을에 네. 2000년 이후 선거 상황을 보면요. 네. 동작을은 어느 지역보다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네. 6.4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새누리당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네. 이거는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아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동작을, 서울 동작을은 나경원 후보 한참 앞섰다는 거 봤고요. 여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참 알 수 없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차의 범위 안에 있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간다는 것 이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수원 팔달이 새누리당에서 네. 역대 7번을 내리 이긴 지역이라 하더라도 손학규 상임고문의 어떤 정치적 무게로 봤을 때 네. 너끈하게 이기고 나머지 수원의 나머지 두 곳도 승리를 견인할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뒤지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 신문에서의 네. 여론조사에서는 네. 이제 순위는 손학규 네. 후보가 조금 한 3-4%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는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게감을 반영을 한 걸 보면 네. 그 정도 격차도 상당히 좀 놀라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경남 도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후보가 이제 김포로 올라왔거든요. 네. 토박이와 지역 거물의 대결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오차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는 굉장히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네,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국내 치킨 하면 다 아실 정도로 네, 네. 그런 분인데요. 네. 김두관 후보 역시 남해에서 이장도 하고 정말 살아온 삶이 드라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토박이 대, 그다음에 외지인 대결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 수전 대통령의 입을 지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출마한 곳인데 역시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새누리당 후보가 전남에서 30% 가까운 네. 여론조사 득표를 올린 건 처음입니다. 네, 네. 그렇네요. 예, 이것도 굉장히 기이하죠. 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고요.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심판론을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데 네. 새정치연합 서가번 의원, 서가번 후보 이 지역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만 상당히 팽팽합니다. 네. 자, 그럼 전당 곡성도 그렇고요. 자,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 경기도의 수원 영통인데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은 곳인데 어라,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네, 임태희 후보가 지금 33.7%. 여기에는 이제 그 천호선, 정의당 네. 천호선 대표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야권 그 정의당 후보 중에는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네. 출마를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야권의 표가 좀 분산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수원 영통이 이제 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그 김진표 후보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정통적으로 조금 수원 팔달 병에 비해서는 야권에 많이 유리한 지역인데 임태희 네. 후보가 어쨌든 초반에 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있고요. 네. 그러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광훈 후보가 또 앞선 여론조사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 저기 보면 뭐 합쳐서 54% 아직 네. 부동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이거 저것만 가지고 뭐 초반 판세를 네. 예상한다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현재 이제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공동대표가 최근에 5곳만 이기면 선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살 좀 부린 것인지 당내 평가가 좀 궁금한데 박지원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항상 엄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도 조금 엄살을 부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기 진작이 필요하거든요.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좀 엄살을 해야 좀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나요? 이 엄살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문제는요. 네. 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재보선 네. 지역이 15곳인데요. 네. 호남이 4곳입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곳은 5곳 정도 네. 순위.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을 빼고 나머지 네. 그러면 한석 정도가 목표라는 거냐 이렇게 네.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나친 엄살은 금물입니다. 전략에 네.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의 동작을 그리고 수원의 3곳에서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이 지역 선거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승부를 좀 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잘 안 되면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입었던 타격 더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동작과 수원 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최고위원회 등 당의 회의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습니다. 물론 평택과 김포도 수시로 가고 충청권도 가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불통정치를 막아내려면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네, 먹고 자겠다, 딴 네. 곳 안 가겠다, 뭐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네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인데요. 네. 아마 오늘자에 그 보도됐던 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지고 있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굉장히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여하튼 네. 동작을과 경기에서 네. 타화를 걸어야 됩니다. 네.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그 야당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서 지면 참 그 정권 심판론의 구호도 굉장히 무색해지고요. 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운명도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네. 네, 지도부를 교체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이 수도권에서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마 야권 연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에서 봤습니다만 동작 을구 저 숫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동작을구에 대해서 노회찬 전 의원, 네. 기동민 후보 연대합시다. 그래서 나경원 꺾읍시다. 이런 얘기 좀 나올 법한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여튼 야권 연대는 없다는 게 네. 양당의 그 주장이고요. 네. 동작을의 경우에는 둘이 반드시 단일화라도 해야 나경원 후보에게 네. 경쟁할 수 있는 힘이라도 네. 최소한의 힘이라도 가질 수 있다. 네. 네, 이런 현실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철수 공동대표와 구원이 있습니다. 아하. 네, 작년 4월 재보선 때 네. 네, 서울 노원병이죠. 네. 바로 이 지역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네. 출마를 해서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이곳이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열린 곳입니다. 아하, 그렇죠. 노원구 노회찬이 빠지면서 자리가 생겼을 때 안철수 공동대표가 들어왔죠. 네, 그때 당시에 노회찬 네. 후보가 굉장히 그 화가 난 마음을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서 격정 토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네. 안철수 후보 부산에 갈 줄 알았는데 왜 내 네. 지역에 온다는 거냐. 네, 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구원 문제도 있고 또 정의당으로서는 다음 총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을 더 얻어야 되는 어떤 절박감이 네.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의원 심상정 원내대표 한 명입니다. 한 명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정의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자, 한 곳은 우리가 양보할 테니 한 곳 우리가 달라 하는 이런 주고받기형의 타협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요. 서울 동작을의 네. 경우는 기동민 전 서울시 부시장을 네. 전략공천을 했는데 네. 애초에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후보를 서울로 불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당내 폭풍이 거셌습니다. 그랬었죠. 그렇게까지 세운 후보를 과연 중단시킬 수 있다? 정말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노회찬, 기동민 어느 후보도 내가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가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 영통의 경우에도요. 네. 박광훈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할 때도 1박 2일 동안 최고위원회를 했습니다. 네. 밤샘 회의를 했는데요.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네네.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자라는 어떤 힘을 갖게 된다면 네. 야권연대 이거 없이도 됩니다. 네. 네. 문제는 공천부터가 네. 뭔가 국민들이 바랬던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 지지율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네. 초반이긴 하지만 이 여론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안철수 공동대표 불통을 심판하려면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어느 야당이나 늘 얘기했지만 여당의 실점을 통해 어떻게 만회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자신들의 득점이 좀 필요했는데 어느 시절이건 야당으로서는 그 이 역할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천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까지 점검해봤습니다.